ARF 외교 장관 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치열한 북핵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2개월 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들떴던 분위기는 싹 사라졌습니다. 싱가포르에서 유승진 기자입니다. 싱가포르 북한 대사관은 인기척도 없이 조용했습니다.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을 아꼈습니다. 혹시 미측과는 좀 양자회담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? 어떻게 보세요? 아, 기재 답변 아니에요? 종전선언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. 60여일 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농담을 건네거나 그러면 갈까요 말까요? 아, 제가 무슨 그거 해서 사상도 아닌데 네. 어떻게 뭐 말씀을 이겼습니까? 그죠?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이 차례 말씀만 해주시면 조선반대 평화 안전을 위해서 보다 우선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.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에 별 진전이 없는 현 주소가 반영된 겁니다. 이번 ARF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양자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. 북측 수행원이 싱가포르에 속속 도착한 데 이어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. 내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이곳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각국의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싱가포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